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내용이 곧 그 딸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의인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의인을 악인같이 취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치 아브라함이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이 정말 내게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아브라함은 그 성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그 성에 의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당해야 합니까?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과 중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구도는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세상 사이에 오늘 교회가 그 아브라함의 중보적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세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기하는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심판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악인을 심판할 때에 그 50명이 악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기를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는 그 의인들을 보아서 그 성 전체를 용서하지,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받아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갖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갖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 사람을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멸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그 열 사람을 보아서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를 위한 중보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중보적 사역을 다 감당했지만은 소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아야 될, 심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온 성읍을 다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소돔을 심판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구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온 세상의 멸망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속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열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을 멸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고 하면 중보적 삶을 살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중 속에 수많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자식 하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그 많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그 하나를 살리는 일이 그 전체를 용서하는 일과 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특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서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섰던 중보의 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성읍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 멸망이 올 때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국에게 멸망했다면 그 멸망의 책임을 전적으로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것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고 멸망했다면 그 책임은 멸망당한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오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멸망당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 이게 선교적인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고집을 부릴 때에 부모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막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힘든 상황에 두는 거예요. 밥 안 먹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밥 안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면 뭘 먹을래? 그래서 또 이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 학교 안 가. 그러면 그걸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에 갔다 오느라 하고 주고 싶지는 않지만 돈도 주고 아이를 달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갖는 아픔이 뭔가 하면 세상을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교회의 아픔이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이게 선교적인 아픔이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아픔입니다.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고 포위됐습니다. 성 앞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 적국이 물러간 뒤에 엄청난 양식과 보배들을 훔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저 성읍의 사람을 외면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중보적 위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분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택함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중보적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중보적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의 전부가 중보적 삶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중보적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적 삶을 사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섬기든 충성하든 중보적 성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보적 삶을 살 때 그것을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결혼 주례를 하러 이천에를 갔다 왔는데 신랑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결혼 예식을 마치고 첫 인사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는데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례하면서 항상 보지만은 인사하는 자식이 우는 경우는 별로 못 보는데 인사를 받는 부모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의 자리는 성격적으로 보면 중보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서 자신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 자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적인 삶이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담겨 있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기도의 이야기가 있고 내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한 이야기가 있을 때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는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한 방울도 보상받지 못한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섬길 수 있고 또 많은 농촌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참 소중한 삶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삶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물어보시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